네, 천하계의 특집 이어갈게요. 정말 죽으라는 건가 싶게 크게 흔들렸던 이번 주 초, 그리고 지난주 후반의 시장, 일단은 그래도 어찌어찌 지나가고요. 시장이, 물론 뭐 아주 큰 폭의 반등, 의미 있는 수준의 흐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하락은 제한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어제 오늘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지금 또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다면,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고 지금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가야 할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리서치 아름의 최성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마 저희 채널K 즐겨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시간대에 고정으로 출연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는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만 또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리서치 아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독립 리서치, 리서치 아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해외에는 이런 독립리서치가 많이들 있거든요. 뭐 미국의 뭐 롬바드스트리트라든지 뭐 유럽 시장에도 이런 그 독립리서치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뭐 이런 그 독립리서치가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이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5천억 원 이하의 그런 중소형주를 타겟으로 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좀 내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제 그 객관적인 그런 시점에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이번에 좀 많이 빠지고 한 것들에 대해서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분들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여기 또 바이오 애널들도 또 자기 일자리가 또 걸려 있는 그런 할수 문제가 없는 있거든요. 이야기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지금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독립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정말 객관적인 종목에 대한 시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독립 리서치, 리서치 아름의 최성한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반등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앞서 나왔었던 하락의 성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것 같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충격적이었죠. 낙폭이 뭐 코스닥 그렇습니다. 7% 이상 하락했으니까요. 이렇게 크게 밀렸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대표님 시각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글로벌 지수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까지 이제 급락세를 감안했었을 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18%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뭐 다른 국가들도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또 유독 이렇게 그 하락률이 높았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섹터에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타나면서 이런 좀 충격이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뭐 HLB, 신라젠 뭐다 아시겠지만, 해당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시장 지수를 억누르는 그런 요인들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악재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의 뭐 이런 바이오 섹터를 이탈하는 뭐 엑소더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뭐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도 사실 좋지 않고 또 미국과 중국의 분쟁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일본도 최근에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고 북한도 최근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바깥쪽의 이슈들도 불안정합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만한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때문에 이쪽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바이오 좀뭐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뭐 진짜 버블이라면 어디까지가 버블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인지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꺼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있는 그런 악재들이 뭐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마무리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아니라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시각들이지 않습니까?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란이 임상 3상 실패가 아니라는 또 그런 발표들이 또 계속 계속 언론에 이어지지 노출이 않습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팩사백 무용성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하락 추세가 오늘은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또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거품이 꺼졌다고 판단하는 그런 시점들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논란들 속에서 이제는 뭐 헬릭스미스라든지 메지온의 그런 임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을 때, 바이오 섹터의 그런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뭐 호재성 그런 모멘텀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오는 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엑시세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는 점이 조금 바이오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약세가 앞으로 유지된다는 그런 쪽에 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릭스미스 메지온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어떤 시그널로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될지 그거 좀 지켜봐야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헬릭스미스가 아마 9월 네. 말쯤이고 메지온은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아, 뭐 그래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두 업체에서 임상 관련한 이야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할것 같고요. 때문에 아직은 뭐 거품이 다 꺼졌다, 아니면 멀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네. 해주셨고요. 그러면 혹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시장의 반등은 어떤 의미에서 보고 계세요? 그냥 일시적인 네. 기술적 반등? 일단은 지금 뭐 어제 오늘 뭐 상당히 긍정적인 저는 시그널들을 받았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에 2.3% 정도 오르고 오늘도 그렇죠. 뭐 1% 중반 정도 지금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2% 넘고 아, 있어요. 그러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좀뭐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빠지면서도 지수가 한2% 정도 상승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좀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 투기성이 짙은 그런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코스닥의 가치주들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뭐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에 올랐었던 그런 시장에서 이제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상승을 물론 뭐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의미로 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시장이 조금 건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잠깐 이제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사실 바이오주 거품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또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워낙 잃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봐야 하지 않겠냐, 겁나서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정책적인 지원의 방향도 그러하고요. 옥석 가리기의 기회로 오히려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세요. 네. 그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할까요? 일단은 뭐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몇몇 종목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런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각들이 뭐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검단서 하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들을 그러니까요. 요번에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 조금은 뭐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고평가를 주기 좀 어려운 시장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국내 그 업체들의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순이익 뭐 PER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업체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 수준이 지금 거의 100배에 달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뭐 바이오 업체들이 초기에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고 PER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해외 업체를 우리가 뭐 이미 성숙해진 업체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보면은 화이자나 뭐 노바티스, 안젠 우리가 뭐 자주 이제 이름 듣는 그런 업체들이지만 퍼가 다 낮아요. 네, 맞습니다. 뭐 평균적으로는 18배 정도 수준에서 네.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PER 주식들이 뭐 과거에는 이제 화이자라든지 암젠 같은 이런 업체들도 고PER을 받았겠죠. 네. 근데 갈수록 이제 실적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성숙해지면서 PER 수준이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데 뭐 대외적인 환경들도 많이 안 좋았었고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 우리 회사 우리 그 증시의 내부적인 그런 요인들도 좀 안 좋았었던 것들이 네. 복합적으로 그 작용을 하면서 이런 좀 하락을 좀 키워온 그런 요인들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제 대표님의 시각은 바이오업종보다는 워낙 이제 고평가 받아왔던 것들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 봐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언을 좀 들어볼게요. 워낙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다 정리를 하고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력이 아예 없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은 오히려 손실이 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조언들 해주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보면은 뭐 월요일 화요일 급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뭐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점에서는 좀 본인의 그런 투자 스타일을 한번 좀 다시 점검해 보시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바이오 섹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의 하락을 통해서 많이 이제 뭐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이용을 그렇죠. 하셨다든지 네. 어떤 이제 많이 하락한 특정 종목들의 이제 투자 비중이 또 높았다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뭐 주식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하시면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바로잡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 않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그 연기금에서 또 대규모 매수세들이 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그런 어떤 그 저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싼 종목들 중에서 네. 이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실적주에 투자를 또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산 가치, 그러니까 뭐 청산했을 때 가치들이 일단은 시가총액에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그런 네. 업체들을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지수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이런 어떤 가치주에 대한 그런 그 종목을 탐색하는 네. 그런 그 투자 방법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방어할 때 스타일을 봤을 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지금은 무게를 좀 실어두는 게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당연히 또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업종 군을 본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컨셉에 맞는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지.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커버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뭐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산 가치가 좀 네. 우량한 그런 섹터들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을 앞으로 좀 이제 이런 그 좋은 종목들을 찾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이제 좀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다른 네. 종목들을 찾으시는 그런 어떤 뭐 그런 방향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은 하반기 투자 유망 섹터로 어떻게 보면은 뭐 핀테크 분야라든지 공유 비즈니스 그리고 골판지 업종이 또 상당히 또 실적이 좋은데 많이 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섹터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해서 다섯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리자면 8월 9일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내일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이버 결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모듈을 납품을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을 통해서 뭐 일단은 기술 개발을 통한 그런 일회성 수익들이 이제 2분기에 좀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분기에는 지난해 2분기보다 뭐 월등히 좀 나은 그런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네. 모바일을 통한 결제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간편 결제의 그런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성장과 함께 이런 어떤 투자 그 이제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뭐 애플 앱스토어 같은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는 점을 더해져서. 봤었을 때 네. 상당히 좀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오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PER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뭐 4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뭐 최근에 이제 그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네. 거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예, 그런 주택들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빠졌었던 이유가 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강남이라든지 뭐 그런 데 일대에 그런 그 집값을 이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네.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주택 경기가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건설업황 전체가 좀 안 그렇죠.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되면서 뭐 동사의 그런 실적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골판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택배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골판지라는 그런 어떤 그 재지가 앞으로 이제 비닐 같은 것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환경적인 그런 네. 정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판지는 지금 뭐 한 80%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 골판지의 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폐지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국내에 좀 많이 남아 돌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재료의 가격이 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비용이 상황입니다.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수익의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그런 신기술이 계속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IDC 센터가 뭐 전국적으로 많이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IDC 센터가 뭐 어느 날 이제 이제 갑자기 중단이 된다거나 뭐 정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네. 때를 대비한 비상발전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상발전기 분야에서 가장 높은 그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바이오 연료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뭐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쪽에 좀 계속적으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JC케미칼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좋고 그리고 또 밸류적으로도 매력 있는 것들, 자산 가치 있는 것들, 여기에 모멘텀까지 더해져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면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 걸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도 좀 찾아보시면 의미 있지 않겠나 싶고요. NH는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대양재지, 또 GNC에너지, JC케미칼 이렇게 종목들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관심 갖고 한번 또 찾아보고 공부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모시고 시장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